자, 지금 시간은 몇 시냐면은 지금 5시 15분입니다. 애들레이드 시티, 애들레이드 시티 데이비드 존스에서 집에 가는데 몇 분 걸리는지 지금이 완전 그 러시아워거든요. 저녁 퇴근 시간. 그다가 여기 지금 윌슨 주차장 6층이에요. 아마 주차장 나가는 데부터 엄청나게 막힐 거예요. 애들레이드 시티가 퇴근 시간에 얼마나 막히는지를 리얼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엑시트거든요. 주차장에서부터 내려가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야. 주차장에서부터. 원래 그라운드 이건 레벨 1이잖아. 호주는 레벨 1이 2층이에요. 그리고 밑에 층 1층은 그라운드 레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지금 여기서 계속 내려와. 내려오잖아. 여기 내려가야 건물에서 되는데 건물에서 저 밑에도 내려와. 밑에 칸에도 차 쭉 서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2층까지 차가 지금 신호 못 받고 나가고 못 나가고 지금 위에서도 계속 내려와. 네. 여기 위에서도 이렇게 내려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주차장 나가는 입구인데 보시면 입구가 저 위에 편말 있잖아요. Left turn at exit, left turn and right turn이 또 중간에 있고요. 여기 오른쪽은 right turn at exit, right turn only네. 그럼 가운데 차선으로 가는 게 훨씬 낫네. Right turn도 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러네.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틀리네. 예. 그 앞쪽에 입구 건물 입구에 바로 그 신호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자기 우리가 더 빨릴 수도 있니? 여긴 턴 이게 신호 받고 나가야 되니까. 아, 그런가? 여기도 신호 받고 나가는 건 라이턴. 그런가? 자, 드디어 그라운드 플로어에 도착했습니다. 아, 열심히 나가보자. 가자.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얼마야 시간이? 간신히 통과. 이제 주차장에서 나와서 그 이제 노스테라스예요. 노스테라스. 여기 보시면 차 꽉 막혔죠 앞뒤로. 지금 주차장 빠져나온 시간이 12분 걸렸습니다. 12분. 와, 대박. 주차장 빠져나온 데만 12분. 그 다음에 노스테라스에서 또 몇 분이 걸릴지. 파란 분이 불이 돼도 앞에 막혀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계속 겨울이라 계속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날씨가 딱 가을 날씨죠. 가을. 쟤네 왜 안 가? 아~ 왜 안 가냐면 앞에 막혔는데 중간에 들어가면 내가 벌금을 엄청 때려맞거든. 꼬리물기가 되면 꼬리물기 안 돼. 꼬리물기 여기서 걸리면요 벌금을 으마시마시마시하게 합니다. 특히 이 차는 그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라 그거 했다 걸리면 벌금이 2,000불, 3,000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얄짤없이 서 있다가 저 앞차가 나가면 그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가 네. 바로 노스 테라스하고 저기 웨스트, 아, 이스트 테라스 만나는 요 포인트예요, 여기가. 포인트. 저쪽으로 가면 이제 페닝햄으로 나오는 데거든요? 앞에 보시면 차가 엄청 막혀 있잖아요, 그죠? 저쪽에도 차가 꽉. 이쪽에 차가 꽉. Let's go. 자, 왼쪽에 버스가 지금 저기서 끼어들잖아요. 안 막히는 데로 쭉 가서 앞으로 끼어들죠? 근데 버스 뒤편에 보시면 기부 A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버스가 약간 한국에서 이렇게 막 몸으로 들이밀고 이런 거 있었는데, 여기선 버스가 깜빡이 키면 무조건 비켜주는 게 국룰입니다. 국룰. 그래서 기브웨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버스가 깜빡이 키면 정지하셔서 곱게 껴주시길 바랍니다. Welcome to Adelaide. 아,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페닝햄 로드입니다. 페닝햄 로드. 페닝햄 로드 왼쪽에 저희 가게 사무점이 있죠. 그래서 가는 길에 잠깐 들리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꽉꽉 막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38불. 우리 38불이니까 우리가 15분에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냐? 23분 걸렸네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럼 시티에서 벗어나서 페닝햄 로드 오는데 23분 걸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지금 여기가 페닝햄 로드 끝에 여기 보시면 저 쇼핑센터 있잖아요. 마덴 사거리거든요. 마덴 사거리 앞에 역시 또 꽉 막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46분. 15분에 출발했으니까 30분이 넘었습니다. 자, 또 열심히 가봅시다. 아직 반도 못 왔거든요. 자, 이제 어느덧 해가 져가네요.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그 북쪽으로 가는 도로로 대각선으로 빠져나오다가 북쪽으로 가는 도로 이름 모르겠네. 하여튼 그쪽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쭉 가가지고 우회전을 한 다음에 북쪽으로 계속 가면 저희 집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을 하고요. 우회전을 한 다음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한 20분 달려주면 됩니다. 여기도 차가 많죠. 내려오는 차도 많아요. 퇴근 시간에는 올라가는 차만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그냥 위아래가 다 막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저희 1호점이 있는 데고 여기서 북으로 계속 가면 돼요. 그러니까 시티에서 저희 집에 한 중간 정도 오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52분이니까 여기서 15분 빼면 얼마일까요? 그죠? 15분 37분 걸렸네요. 여기까지 37분. 와, 그렇죠? 특히 희한한 거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도 많아요.
북쪽에도 왜냐면 공장 같은 거 회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양방향이 다 막힙니다. 근데 지금 이 도로는 그래도 오 저 트럭 예측 출발 보셨나요? 아 예측 출발 와 빨간데 막 있을 밟아보네. 자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맥도날드 사거리에 왔습니다. 맥도날드 사거리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차가 이제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서부부 쪽으로 빠졌기 때문에 차가 별로 없어요. 이 정도 여기서부터 이제 쭉쭉 빠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은 56분. 만약에 4번 안에 도착할 리는 없으니까 4번 안에 도착하면은 45분 걸리는 건데 아마 한 5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깜깜해졌네요. 바깥을 보니까 이제 완전히 밤이죠. 밤 여기서 이제 저는 우회전을 하게 되면은 저희 집입니다. 근데 호주에서 웃긴 게 지금 2차선 도로인데 우회전 포켓 차선이 없어도 아무데나 우회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는 애들은 제가 우회전할 때까지 기다렸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회전을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뿅. 자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 집이 되겠습니다. 오늘 쓰레기통 버리는 날이라서 쓰레기통을 잔뜩 해놨고 집에는 가연이랑 은규랑 같이 와 있어가지고 찾은 게 많네요. 예, 꽉꽉 찼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시간을 한번 찍어주시죠. 딱 6시 정각 됐네. 정확하게 윌슨 주차장에서 저희 집까지 45분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네 여러분 애들레이드의 퇴근 시간 상황이었습니다. 뿌이뿌이뿌이.